오늘은 얘가 이제 물을 계속 떠다 먹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왜 이제 우리 집이 자꾸 물이 기계가 자꾸 고장 나는 게 처음부터 시공을 잘못하니까 중간에 얼고 또 바꾸면 또 문제가 되고 또 터지고 이래서 그걸 완전히 철거를 하고 이제 물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요쪽에 이제 지름길이에요. 계곡으로 통하는. 그래서 오늘 지름길을 새로 닦아가지고 새로운 길을 좀 내서 좀 가깝게 물 떠먹기 시공 쪽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을 잘 닦아야죠. 길을 내는 게 그래 쉬운 일인가 하루아침에. 새로운 길을 낼 때마다 이게 칠레 이런 거야 덩쿨이 오 문제라. 길만 닦이면 굉장히 빠른 길이라 이게 인정하죠? 이쪽에도 보면 있고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있어요. 톱으로 짜이가 할까요? 밑에? 최고조야. 이런 거는 실내는 금방 번지니까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버리거든. 저도 부객했어요.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신 선생님? 예. 단풍마인데요. 이 단풍마를 이게 당뇨 좋다고 해서 구하기 어려운데 오늘 길 닦다 보니까 단풍마가 있네. 이게 내가 돌려놨거든요. 여기 끝부분에 여기 있어. 이쪽만 피면 돼. 이쪽에.
얼마나 잘 번지는데. 시골에서는 힘들었으면. 아, 저 밑에 거는 이거보다 더한 데를 닦은 거야, 선생님. 완전히 한치 앞도 지나갈 수 없었어. 힘들었으면. 저 밑에? 응. 이 상태에서 다 닦아 나간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 뒤통으로. 네.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손을 본 거잖아. 어쨌든. 이거를 왜 찔러도 신선생 네. 찔러도 네. 대고 가야 돼. 넘어가서 돌리지 않아. 알겠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파놓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뿌리를 좀 빼놓고 이게 수백 년 된 찔레 같은데? 몸이 차가워. 아우, 이거 아프다. 이거 너무 굵으니까. 이거 잘라야 돼, 일단. 이거 잘라야 돼. 요 밑에도. 요 밑에 하나 있죠. 안 잘라볼게. 그 가루를 자르면 시간 많이 걸려. 네,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히 안 돼. 다른 쪽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건 몸통이. 그래서, 말도막한 놈으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도 연결된 놈이 굉장히 있거든. 여기 있지? 네. 이런 거를 하고. 이런 거 몇 가닥을 갈라주니까. 하는 거라 이런 거잖아. 볼 때가. 이제 됐네요, 여기. 여기까지 하지. 딱 가보자고요. 네. 이렇게 길을 조금 이렇게 길을 만들고 가야 된다고, 내 말은. 포크를, 인간 포크를 만들어야지. 응? 힘들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예. 하나 나, 높이 나야 되겠죠, 여기로? 예. 더 어렵긴 하긴 한데. 가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둬줘야 되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 밑에 여기 하고 여기를 사용하자고. 이리 와서 이쪽에서 막아놓으면 여기서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쪽으로 여기 또 뜨면 되지. 여기래. 일단 임실은 여기다가 모아갖고 여기서 퍼서 쓰자고. 물을 풀 때는 그걸 놔두고 여기 하고 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나무를 좀 잘라내고 이렇게 커져볼까 여기. 어디? 여기 쪽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여기서 쓰자니까 이쪽으로. 예. 오래전 옮겨야 돼. 여기로 돌만 옮기면 된다고. 예. 돌만 가다 놓으면은 써먹는 물은 똑같이 상관없어. 우리 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써먹긴 좋다고. 똑같이. 예. 우리한테 우리 때문에 있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풀어하다 가면 이쪽을 다 놓는 게 되겠어. 나무를 쌓으면 될까, 이렇게. 여기 칠게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데, 이거 여기서만 뜨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저기 있어, 차오래, 나무. 어디? 저 밑에서 해. 네. 어, 차오는 저기다가 갖고 와. 아우, 눈치 볼 것 같아.
사람은 여기서 해야지, 뭐, 멀리 못 가지. 맞아.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한번 빼볼까, 이거를? 이유는 되긴 되는데, 이런 것만 계속 되고 하면은, 내가 보니까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 어디, 이거 가져올 것 뿐이나, 이거.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돼, 길만. 이게 요, 성전, 요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열었으면. 그거, 조그만 계단만 좀 붙여놨고. 저 밑에 내려가는 거 맞죠? 그냥 갖다 뺍시다. 그냥 걸쳐놨다가. 저거 하나만 여기다 놓을까요? 예. 내가 냉이를 좀 뜯어왔거든. 예. 이 추위를 헤치고. 예. 이거 계곡 가서 내가 길 새로 닦아놨죠? 예. 그 가서, 예. 새로운 거기 가서. 씻어 와요. 예. 아, 추워. 단디 일러놔. 추워요. 아유, 추워라. 요거 요번에 예. 길 닦으면서, 예. 이게 저기 뭐야, 이게 단풍마예요, 단풍마. 예.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약초도 해놨거든. 예. 이게 그리 혈관에 좋다네. 예. 그러라고. 이걸, 응. 그럼 이거 씻었지? 빨리 씻어 와. 살랑살랑거리면서, 그 애들 기절시키지 말고 너무 깔끔하게 씻다 기절시키지 마라. 큰 거 빨간 그 속구리 그거에 씻어올려 간다. 이게 양이 얼마 된다고 그 칼 그 물 받기가 좋잖아요. 폭포에 떨어지는데 야들 폭포에다가 놔놓으면은 죽어. 기절해서 살랑살랑 한번 헹구기만 하면 돼. 알았어. 눈이 내린대요. 여기를 예. 제가 잘 따듬어가지고, 예. 여기 이제 명상 그 자리로 만들 생각이라. 예. 갔다 올게요. 아, 추워요. 이 계곡이 멋있잖아요. 아주. 여기도 원시 동굴 같은데요. 동굴이 여기서 자주 되겠네. 네. 예. 여기 굴파자. 예. 원시 동굴. 여기서. 예. 여기를. 예. 피난처로 괜찮을 것 같아. 지름길을 만들고 나서 발견한 동굴이요.
좋아요. 좋아.